고기. 그리샤 엄마 아빠가 집을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집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집을 찾았습니다.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는 여기 그리샤 엄마가 있고요. 어서오세요. 숨어있다가 지금 딱 걸렸죠? 새로운 집. 새로운 집입니다. 여기가 지어진 거 말고 입주한 지 1년이 채 안 돼서 엄청 새 집이에요. 이렇게 입구에는 보통 보는 이런 신발장이랑 이런 게 있고요. 여기 인덕션 두 개 있습니다. 전기 인덕션 두 개 있고 확실히 전에 어떤 커플이 살았었는데 좀 깨끗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요리를 거의 안 해드셨나? 이런 데도 엄청 아직 깨끗하고요. 인덕션 있고 여기 이렇게 세탁기 빌트인 돼 있고요. 드럼 세탁기 돼 있고 9kg입니다. 9kg. 그리고 뭐 싱크대는 엄청 크진 않아요. 뭐 클 필요가 없죠. 한두 명 사는 집이니까. 그러고 여기 이렇게 수납장이 엄청 많아서 그릇이랑 이런 걸 놓을 공간이 굉장히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전에 집이랑 면적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수납 공간 때문에 짐을 싹 넣어놓으니까 훨씬 깨끗해 보여요. 오, 이런 이거 환풍기도 완전 새거죠? 새거여가지고 안 더러워요. 이런 건데도 이렇게 아파트 오래되면 기름때 끼는데 여기는 완전 비닐도 안 뜯은 새겁니다. 되게 잘 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부엌 뒤로 보면은 화장실이 있는데요. 화장실도 뭐 그냥 깨끗한 오피스텔 화장실이에요. 샤워기도 재밌는 샤워기 달려있고 네. 사실 저도 서울에서 살 때 10년 동안 진짜 자취를 했는데 이런 오피스텔 살려면 적어도 뭐 전세로 하지 않는 이상 월 거의 관리비 포함해서 뭐 7, 80, 100 정도는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 살아본 적이 없어요. 계속 되게 원룸 이런 데 전전하면서 살았었는데 부산은 확실히 집값이 많이 저렴합니다. 여기가 지금 보증금이 조금 많이 넣긴 했지만 월세 26만 원이고요. 진짜 놀라운 가격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거울 뒤에도 다 수납장이 되어 있어서 뭐 휴지나 드라이기 같은 것들 다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안 너저분하니까 되게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샘문대? 변기? 이런 거 상태도 좋고 새 집이니까 아무래도 진짜 깨끗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도 참 20대 때 이런 집에서 살았으면 되게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전자레인지 저 예전에 서울에서 자취할 때 쓰던 건데 이거 지금 여기서 이 집에서 쓰고 있고 밥통도 아버지가 가져가서 쓰고 있고 이건 제빵기입니다. 밥통과 제빵기. 여기도 이렇게 아이고 하면은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그리고 여기는 수납장인데 여기도 이렇게 누르면 열리는 손잡이 없는 수납장입니다. 내부가 엄청 깊어서 저런 큰 곰솥 같은 것도 들어가고 김치통도 들어가고 손잡이 없으니까 깔끔하고 이것도 막 비싼 재질은 아닌데 충분히 좋죠. 아 그리고 이 엄마 이거 보여줘야 된다고 해서 여기 이렇게 열면은 빨래 건조대 있습니다. 이런 거도 오피스텔 다 있죠? 빨래 뭐 직장인들은 빨래 해봐도 양말, 셔츠 이런 거 하니까 그런 거 딱 걸어서 널기 좋은 정도의 작은 빨래 건조대가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냉장고가 있겠죠? 냉장고도 빌트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냥 보통 LG 냉장고고
리터가 많이 큰 건 아니지만 1, 2인 가구가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계란이 엄청 많이 있죠. 아, 요새 계란 비싼데? 계란들 많이 사놓으셨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냉동고가 있고요. 냉동고에는 뭐가 없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방을 한번 봤습니다. 입구 쪽에서 길게 복도 형식으로 방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 복도에 주방이랑 화장실이 있고요. 층고도 좀 높은 편이에요. 일반 집 같지 않게. 그래서 확실히 요즘에 지은 오피스텔이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계속 화장실에 계속 숨어 있고요. 여기는 약간 그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코너를 이렇게 화장대처럼 해놓은 곳인데요. 보시면 여기 뭐 장식장이나 책꽂이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뭐 재밌는 것들을 모아놨고, 이거는 파파존스 달력입니다. 피자를 좋아해서요. 그리고 바티아가 좋아하는 오토바이랑 여행 갔을 때 들판에서 주워온 이런 솔방울도 놔뒀습니다. 이거를 그 크리스마스 때 트리에다가 이 솔방울을 다니까 진짜 나무 같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이거는 향수인데 제가 예전에 어디서 선물 받은 건데 안 써가지고 엄마 선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엄마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어머니 학교 가는 한국어 교재들 있고요. 네. 좋죠? 그리고 거울도 큼지막하게 있어서 뭐 따로 벽걸이 거울이나 스탠딩 거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은 저기 나가는 쪽에도 어차피 저거 전신으로 거울 볼 수 있는 거울 벽이 있거든요. 여기 아래쪽에도 역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고요. 아, 여기도 뭐가 있네? 여기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많죠? 이 벽이 다 그냥 벽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뭐 이렇게 옷이나 신발 같은 거 액세서리 많은 여자분들 살기 진짜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딱 집을 들어왔을 때 사실 살림이 되게 막 이거저거 조그만 게 많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시원하게 쭉 뻗은 복도가 보이고, 제가 진짜 이 주변 초량이랑 부산역 다 다니면서 오피스텔 봤는데 여기가 수납은 진짜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계약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방 쪽 메인 공간이죠. 방 쪽을 보면 일단 저기 이렇게 창문이 있고 이쪽에 옷장이 있습니다. 옷장은 뭐 크죠? 방 규모에 비해서 옷장이 커요. 외투 같은 것도 충분히 들어가고 위에도 공간 있고 아래에도 공간 있고 아래에도 이렇게 입지 않는 계절옷 넣어 놓을 수 있는 서랍도 있습니다. 이쪽에도 또 있죠? 진짜 이렇게 2단으로 긴 옷 걸 수 있는 옷걸이 되어 있고, 크지 않은 오피스텔인데 진짜 괜찮죠? 수납 공간 아주 충분하고, 여기는 문 열어줄 수 있는, 통화할 수 있는, 이거 카메라 연결해 주는 거랑 보일러 조절하는 거 있고, 이쪽에 매트리스를 놔서 그냥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고, 여기다 TV 그냥 놨고, 여기는 보일러랑 그 에어컨 실외기 들어있는 방이고요. 여기 에어컨 빌트인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에어컨 한 대 설치되어 있고, 창문입니다. 밖에 보이는 풍경도 조금 흥미로운데요. 여기가 건물이 네 동인데 세 동은 저런 일반 아파트고 한 동 여기가 오피스텔 동 그런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를 두고 한 가운데에 저런 약간 전통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 전통 건물은 예전에 무슨 일본 사무실? 일제시대 때 쓰였던 사무실 같은 건물이라고 하는데 자세히는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고, 보기에는 진짜 무슨 그냥 테마파크에 있는
가짜 건물 같아요. 근데 실제로 쓰였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개방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보시면 주변에 대나무로 울타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깨끗하게 보존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 건물 덕분에 이 앞에 뭐 길이 있거나 건물이 있거나 하지 않아서 좀 비교적 여기가 저층이거든요. 2층인데도 불구하고 꽤 트여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이 대나무 울타리 덕분에 굉장히 대나무 분위기가 푸릇푸릇한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아파트 단지가 꽤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저기도 이편한 세상 단지가 있고 이쪽에도 아파트 있고 또 길 건너에도 아파트 단지 되게 대단지 있거든요. 식당이나 편의시설, 뭐 마트, 병원 이런 것들 다 주변에 있고 또 그리샤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수영장 다니시는데 수영장도 아주 주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 1년만 계약을 했고요. 더 살지 뭐 딴 데도 찾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숨어 계시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의 집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